영화나 드라마에서 홍채 인증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문은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화 속 장면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체 인증은 지문, 홍채, 혈관, 망막, 정맥, 손끝, 얼굴 등 신체 일부의 고유한 특성을 판별해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넓게는 목소리, 필체, 체형, 걸음걸이, 특정 행동까지도 생체 인식 기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나를 인증하는 수단인 셈입니다. 생체 인증은 신체 특징과 행동 특징으로 나뉩니다. 신체 특징은 얼굴 인증, 홍채 인증, 정맥 인증, 지문 인증 등이 있습니다. 생리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은 정확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인증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ICT 서비스에서도 인증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동 특징은 음성 인증, 걸음 인증, 서명 인증 등 최근에는 생체 인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 특징과 신체 특징을 복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생체 인증 기술은 지문이지만 새로운 생체 인증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더욱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12월 공개된 아이폰 10의 페이스 아이디를 들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부분에 닷 프로젝터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에 3만 개의 보이지 않는 점을 뿌리고 이것을 IR 카메라가 읽어들여 바이오닉 칩 데이터를 전달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사용자의 모자, 수염, 화장, 안경 등으로 얼굴의 상세한 모습이 변해도 그 차이를 학습하고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의 경우 5만 분의 1의 확률로 해제가 되는 반면에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해제가 될 수 있는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합니다. 요즘은 온 오프라인의 연계와 온라인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의 신분을 위장 도용해 개인정보 및 온라인 활동을 위협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인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 중인 인증 방식은 비밀번호, 핀, 도장, 사인 등이 있지만 이는 망각, 분실, 위조, 도난 등의 이유로 높은 보안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체 인증은 사용자의 고유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실, 도난 등 우려 없이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이 이용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의 유의성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패턴이나 숫자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를 가진 개인 자체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생체 정보를 가진 개인이 아니고서야 보안을 뚫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생체 인증은 몸에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 인증은 인식장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원천이 되는 정보 자체가 변형되거나 인식하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식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정보가 복사되거나 해킹될 경우 폐기 후 갱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인증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모바일 기기상 지문 등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인증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체에 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생체 인증과 적합한 분야로 둘의 결합 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체 인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중 생체 인증 방식이 확산되어 생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